총 17평형의 소형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직접 사시려고. 그렇죠. 네, 거주하실 그렇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농막 규제가 좀 심하니까 네. 다 그 건축 허가를 받고 네.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 세는 높이가 5m가 넘죠. 옛날 농가가 높여 있는데. 그렇죠. 훨씬 높잖아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높이를. 네. 단 현장 제작은 네. 그 높이가 2,400이에요. 그게 엄청 높잖아요, 지금. 어우, 진짜. 그 미친, 훨씬 낫네. 운동장이 운동장이에요. 뭐 한 10분도 주무시겠네. 그렇죠. 네. 네, 이곳은 충북 괴산입니다. 괴산에 지금 소형주택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요주택은 1층이 8평, 그리고 2층, 여기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9평. 그래서 총 17평형의 소형주택입니다. 요주택은 이제 건축 규정에 맞게 지어서 준공허가까지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요 데크 작업까지 포함된 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화조 작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고요. 이 건축주께서 아예 이쪽에서 이사 오셔서 살려고 네,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요 제품은 모듈러식으로 이동해서 현장에 설치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근데 요 제품은 지금 현장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 건축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게 충남 당진에 있는 대한하우징에서 현장 건축으로 지어진 제품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요건 현장 건축이라는 게,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들어올 때도 들어온 길이 좀 협소하고 하니까 네, 네. 자재를 다 이동해서 여기서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동해서 건축도 가능한 거죠? 그것도 가능하죠. 반 나눠서 그렇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장 건축했을 때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한 2, 3일 걸렸죠. 12, 3일. 한 그렇죠. 2주 정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데크까지 포함해서 예, 예. 들어갔고요. 예. 제가 먼저 금액을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이게 지금 요 주택. 예, 요 주택 있고 데크 작업. 네. 기반 공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반 공사, 데크 작업, 그리고 정화조. 정화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6천 들어가 있습니다. 6천이면은 요 집 가격은 얼마인가요? 집 가격이 5,500. 5,500. 네. 그리고 데크. 네, 데크까지 다 포함했어요. 데크까지 포함해서 5,500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화조 기초가 한 5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조와 이 하부에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네. 작업 한 거죠. 그렇죠. 기반 작업. 이게 한 500 이상 올라가 있어요, 높이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예. 네, 이쪽입니다. 예, 예. 그리고 콘크리트 작업까지 예, 해서, 예. 기반 작업이 50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기초 작업이 한500 들어갔는데, 높이가 네.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바닥에서. 60cm 이상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요 기반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총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정도. 17평형. 그렇죠. 17평. 주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1층 8평, 2층 요 발코니 포함 9평. 네. 그리고 건축주가 아예 직접 사시려고. 그렇죠. 네, 거주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네. 자, 네, 그분이. 건축물인데,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외형을 보면, 이거는 뭐, 대한하우징의 일반적인. 네, 메탈 사이딩입니다. 네, 유지하고, 발코니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는. 사실 원래 투발코니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쪽을 돌출시켜가지고, 밑을 네. 나눠가지고, 창고를 썼습니다. 아, 창고로? 네, 창고로 만들었어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신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있었구나. 그럼 이쪽에 원래 발코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분은 빼시고 그렇죠. 저 위에가 네. 한 1200 정도 이 정도가 돌출이 됐는데 네. 이걸 전체를 다 밑에까지 막았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돌출이라는 거죠? 그렇죠. 돌출이는 여기다 막아버린 거죠? 예, 창고 쓰신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예. 사각형으로 딱 나온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돌출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네. 아. 예. 네, 이 문이 이제 보일러실 겸 아. 다용도실도 쓰시고 아. 네, 그런 용도입니다. 여기도 평수밖에 한 합치면은 한 평 조금 변 나올 되겠네요. 예, 예. 창고도 예, 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원래는 여기 설계상이 없는 건데 그렇죠, 추가된 거죠. 그렇죠. 요 가격도 포함된 겁니다.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가격에는. 자, 그럼 여기서 창고 문도 다 단열바로 다 되어 있고. 네. 여기서 지금 높이가 저 위에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바닥에 세는 높이가 5m가 넘죠.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옛날 농가가 옆에 있는데. 그렇죠. 훨씬 높잖아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높이를 예. 예, 엄청난 높이를. 이 집 높이만 한 4,800 나올 겁니다. 4,800인데 여기도 밑에가 한 600에서 700 사이 나올 거예요. 그럼 500이 넘는 500이 넘죠. 500 한 2, 30될 거예요 아마 네.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은 어떻습니까? 단열은 우리 건축 사항에 다 맞는 단열재가 네. 우리는 농막이라 해가지고 그 단열재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농막도 다 주택 허가 나는 단열재를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주택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지금 데크 작업이 되어 있는데 몇 네. 평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둘러서? 이게 한 11평 되어 있습니다. 아, 사방 둘러갖고. 네, 예. 후면에는 없어요. 앞에까지만. 그 뒤쪽에는 없고요. 네, 뒤쪽은. 네, 측면에는 어차피 다용도실을 쓰기 위해서 네, 데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즘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지금 농막 규제가 좀 심하니까 네. 다 그 건축 허가를 받고 네.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장 건축이 아니면 이동식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낫죠. 설치는. 예.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이동식으로 짓게 되면은 어디를 나눠야 되나요? 이동할 때? 이 반을 나눴습니다. 아, 반을 나눠서 예, 예. 하나씩 실어 오는군요. 그렇죠. 두 개를 나눠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아, 그럼 실고 와서 여기에서 내려놓고 그렇죠. 설치만 하면 한 하루면 예, 쪼인 하는 거죠. 하루면 끝나죠. 하루면 끝나죠. 예. 그 전까지. 예. 네. 간단하게 요즘은 집을 배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등도 나중에 설치를 하는 네, 예, 다 되어 있어요. LED로 다 되어 예. 있으니까요. 저 측면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테라스 발코니 쪽. 발코니네. 예, 여기도 목재 마감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철저히 튼튼하게 예. 예,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뭐 떨어지거나 아, 그런 일은 없죠. 전혀 그런, 없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 파이프가 네. 이 통으로 저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가해서 용접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까지 다 쑥 집어 넣어가지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뭐 쳐질 일이 없죠. 그러면 저 회사 그만해야죠. 뒤에를 보시면 뒤에는 지금 작업 중이긴 한데 네. 전기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네, 연기는 전기는 네. 안 돼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저게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입니다. 아, 가스 보일러. 네. 네. 그래서 가스통이 두 개가 밖에 있잖아요. 네. 연통 나와 있고. 가스도 네. 저거 따로 보일러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네. 작업하시겠죠, 주주님께서. 네, 네. 여기 대지가 맞죠? 대지죠. 네, 대지. 허가 받고 하는 거니까. 대지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갈 건데. 자, 실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1층이 8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고 포함한 통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창고를 뺀 거니까 대략 한 7평 정도 될 것 그렇죠. 같네요, 1층이. 근데 이동식은 네. 이 고 높이가 한 2,250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현장 제작은 네. 고 높이가 2,400이에요. 아, 1층만 해도? 그렇죠. 2,400. 이게 엄청 높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부엌은 거의 같습니다. 네, 거의. 동일하게 네, 들어온 네. 것 같고 냉장고 자리. 그렇죠. 네, 동일한데. 냉장고는 우리 그 이동식 주택은 아무래도 조금 작았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니까. 네. 그런 이거는 이제 상주하시는 분이니까 네. 냉장고가 커요. 아. 이 사이즈는 소비자가 우리가 불러주면은 네. 우리가 이거 늘려드리는 겁니다. 아. 냉장고 자리는 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 자, 단열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여쭤봤는데 두께를 보시면 요걸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 보시면 되죠. 이걸 보면 되겠는데. 네. 이층 몇? 250mm 나옵니다. 250mm. 네. 네. 이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뭐 들어가요? 인슐레이션이라고 R23이 들어가 있습니다. R23. 예, 예. 네. 그러면 유리도 이제 22mm 노유리가 들어가 있고 다. 그리고 상부, 이게 보통 편백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벽지로 네, 마감하시는 거예요. 네, 모던하게 이제 네. 그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된 겁니다. 실크 벽지로 전체 마감이 되고 네. 이것도 편백을 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면 가끔씩 가격이 있죠. 얼마 추가될까요? 전체로. 한 400 정도 전체 하면 네. 추가가 될 겁니다. 20까지 했을 때. 그렇죠. 400 정도가 추가된다. 네, 네. 그쪽에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길이 창고로 가는 건데. 여기는 보일러실이 아니고 네. 화장실. 아, 화장실. 네, 화장실. 아, 보일러실이 안 건너편에 있는 이 거죠? 이 건너가 이제 아, 그렇죠. 보일러실입니다. 헷갈렸네요. 화장실도 크고요. 어, 엄청 크네요. 네, 네. 다 지붕은 편백으로 다 되어 있고. 편백이 되어 있고. 그렇죠. 화장실이니까. 농막 같은 게 아니니까 인덕션이 필요 없이 이제 바로 그냥 가스로. 이번은 가스로 이제 원하시 갖고 가스로 해 드리는 거죠. 전체 가능한 거죠? 예, 예. 후드 예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싱크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볼이 이번에 좀 더 큰 걸로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거주하시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네. 자, 바닥은 아까 가스 보일러. 그렇죠, 보일러. 그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네. 보일러 기가 여기 있잖아요. 네, 나비엔 보일러가 네. 들어가 있고. 네.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여기 배관 연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 그건 강화마루입니다. 아, 2층 강화마루, 네. 전기 강화마루고.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 그렇죠. 수납장.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3단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네. 웬만한 짐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네,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2층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시죠. 아, 확실히 1층 고가 높으니까 훨씬 네, 틀리죠? 커 보이네요. 네. 네,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오, 운동장이잖아 완전히. 야, 이거 네. 완전 운동장이에요. 아, 완전 충분히 높, 그렇죠. 높은 이유가 있네요. 네, 간접조명. 그렇죠.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간접조명 들어가고. 네. 야, 여기 창이 큰 창이 있어갖고
아, 2층이 훨씬 낫고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2m 되신 분도 다 쓸 수 있어요. 어우, 진짜 2층이 훨씬 낫네요. 운동장이 운동장이에요. 뭐 한 10분도 주무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 보일러 지금 전기 강화마루 보일러. 강화마루 보일러 두 개가 지금 네. 버튼이 두 개예요. 예, 버튼이 예. 넓어서. 예, 예. 예 조절기가 두 개 돼 있습니다. 창이 이렇게 지금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1층만. 네, 여기 통창으로. 그거는 이제 바깥에 뷰. 네, 뷰 보는 통창인데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저기 이제 누가 지나가는지 네. 볼 수 있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네. 크게 다 떨려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두 분의 거주는 충분히 하시죠. 충분하죠. 짐이 예. 많다 하더라도. 예, 예. 이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네, 수납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자, 앞권이 또 이제 우리 발코니로. 네. 가볼까요? 발코니 한번 오시면 돼요. 여기가 또. 네. 네. 발코니. 또 이렇게. 네. 기가 막히게 나와 있네. 여기서 또 많은 또. 그렇죠. 여기서도. 차도 한잔 마시고.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죠, 아무래도. 네. 아, 이거 찾으신 분들이 발코니는 무조건 네, 있으면 좋아요. 네. 네. 이 현장 재장이니까 이거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동식으로 하면 지어 공장에서 지어서 오게 되면 층고는 낮게 가서 하면 낮죠. 얼마 정도 낮아질까요, 대략? 2m는 조금 만 190. 아, 10cm 정도. 그렇죠, 그렇죠. 낮아진다. 190 정도는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2m 50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높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건축일 경우에는 좀 더 높게 할 수 있다. 그 대신 건축 기간이 한 2주 정도. 그렇죠. 예, 요 주택 경우 예. 2주 정도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 주택에 데크 작업까지 했을 때 총 17평이고요. 아래층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래층이 8평입니다. 8평. 저 창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저 안쪽에 화장실 그리고 창고까지 있는 거고요. 요 2층이 9평입니다. 자, 그럼 2층에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됐어. 9평인 거죠. 9평 이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었을 때 데크 바닥 데크 포함 주택 가격이 5,500만 원. 저기 밖에 있는 정화조와 기초공사. 기초공사, 지방공사죠. 네. 콘크리트 그 작업까지 했을 때 500만 원 해갖고 총 6천만 원에 설치 작업이 끝난 네, 소형 주택입니다. 충북 괴산이고 이제 건축주가 내일 입주하신다고 하는데. 뭐 건축주는 어떻게 만족하시는 것 같나요? 네, 좋아하셔요. 정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충남 당진에 있는 대한항우진에서 이렇게 제작한 주택입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